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는 네.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을 놓고 살죠. 네. 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네, 하죠, 지금. 아, 마음 놓고 사는 걸 좀 편하다는 거 아닌가? 어, 네. 조금 마음이 편하죠. 네. 그 전에 지금 곱상하게 생겼어, 언니가. 정말 이쁘게 생겼어. 그리고 아, 네. 일도 안 할 것 같아. 예, 네, 안 해요. 지금. 어, 근데, 어쨌든, 안 할지라도, 내 신랑이 뭐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면서 한 번 정도는 도와줄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노는 사주는 아니란 말을 하는 거지. 아, 예. 뭔 말인지 알지? 예. 근데 내가 왜 2, 3년 전부터 언니가 좀 괜찮아진다 말을 하냐면, 그래도 언니 집에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을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성격이 약간 사차원 기질에, 사창 기질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망둥어 같은 자식이 하나 있거든. 네, 그건 전 난데. 응. 언니도 그렇지만, 언니도 그렇지만, 그 자식이 언니를 너무 많이 닮았겠지. 우리 아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어? 이런 말이 있지. 언니,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언니한테 뭐라 그런다. 자식이 예를 들어서 사고를 치고 다닌다. 그러면 언니는 욕할 필요가 없다. 욕할 자격이 없다. 왜? 언니의 피를 그대로 담고 닮았으니까. 어? 언니 누가 구속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아니 나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누가 구속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내가 시장 가고 싶은 데 시장 가야 되고 내가 막 여행 가고 싶은 여행 가야 되고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아니요. 언니 성격에 약간 자유로운 영혼은 있어요. 근데 하고 밖으로 막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나를 너무 타치한 걸 싫어한다고요. 그래요? 네. 그런... 어? 내가 언니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번 물어볼게. 언니 그 아드님께서 한번 물어볼게. 초등학교 우리가 5학년 4학년 그 초등학교 때 그 6학년 중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겁나 고쪽이 얘가 속썩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원래는 그때 사춘기 때 사춘기를 떠났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왜 그때부터 얘가 친구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다음에 속을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 친구들을 얘가 되게 좋아한 남들보다 남들은 그냥 내 집이 좋으면 이 아이는 친구들이 더 좋았단 말을 하는 거야. 언니 집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았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아이가 어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기 시작한 게 우리가 중학교 때 가을이라 그래야 되잖아. 중학교 1학년 가을 때부터 얘가 친구 따라 강남 가더라고. 그때부터 엄마 속삭이기 시작했고 아버지 속삭이기 시작했고 어? 아니 아버님 수강생님. 집에서 말 안 들면 부모 속이잖아요. 오늘 처음 보시는 거죠? 아니요. 봤어요. 다른 데서. 봤어요? 네. 왜 이런 말 하냐면 내 아기가 그냥 다 속은 뭐 안 새긴다 할지라도 내 저기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 또 학교 불러다니고 다 불러다니면 그 들어서 기분 좋을 아버지는 마음 편할 아버지는 어딨고 마음 편할 엄마는 어딨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에이, 없죠. 없죠. 이래서 막 묻는 거야. 그냥 아버지 성격은 아 크면 괜찮겠지. 크면 괜찮아지겠지. 허허 하고 넘어갈 줄 모르려나. 엄마는 좀 약간 따지는 성격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쫑알쫑알쫑알쫑알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 애기한테. 네. 애기가 좀 커서 조금 다리 잡을 때까지 우리 아들이니까 봐줘도 되는데 너는 커서 예를 들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얘 친구는 얘 저 친구 만나냐? 저 친구 만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애기한테 너무 구속을 엄마는 말로는 구속을 주고 결론은 엄마는 애기한테 구속을 엄마가 당한 거지 애기가 당한 건 아니라는 뜻이야. 네. 엄마가 애기한테 말로 구속을 했는데 행동으로는 애기가 엄마를 구속을 시켜버린 거야. 지 행동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저기, 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왜? 얘는 참, 진짜 엄마 따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거운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 아이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구만 잘 못 만났던 것 뿐이었지,
얘가 뭐, 그래서 아마 얘 땀에 중학교도, 학교 불려다녀. 아마 이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다면 진짜 하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죠. 아,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다면 하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왜? 어렸을 때부터 얘는 학교에서만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래서 걸려서 정지. 응? 뭐, 정지라, 정학, 맞는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엄마 속 어마어마하게 썩였을 거란 말을 하는 거고, 친구들 갖고도 속 어마어마하게 썩였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왜 이 말을 굳이 하냐면,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내 33살, 34살 때부터 이 아이 인생이 피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 아이를 갖다가, 가게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엄마를 망신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잔하게 점이 기분 나쁘더라도, 왜 저렇게 무식하게 나를 까나 생각하지 마시고, 왜, 뭐, 얘기냐면, 얘가 욱하는 성격이 있고, 술을 먹으면 뱀눈이 돼버려요. 술을 먹으면 뱀눈이 돼서, 금방까지 친했던 애들, 아니면 지나가는 애들한테 꼭 시비를 걸어요. 애기가. 시비 안 걸어도 될 애를 갖다 시비를 걸어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조폐요. 그러면 뭐, 우리 경찰서 밖에 더 가겠어요? 그렇죠. 경찰서 가면 간제수예요. 그러면 거기서 잘 나오면 그냥 나오고 잘 못 나오면 유치장이에요. 그런 세월을 얘기가 한 세네 번은 아마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은 지 인생에 훗날에 다 액땜을 했습니다. 하는 거야. 왜? 이 양 손에 애기 사주 자체가 칼을 들었거든. 이 사주 자체가. 그러면 이 칼을 드는 애가 나란 녹을 먹고 경찰을 해버렸으면 상관이 없어. 경찰을 했으면 상관이 없고 군인을 했으면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뭐라 했어? 간섭받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예를 들어서 군대는, 우리가 군대는 철두철미하잖아. 나란 말, 그야말로 나라잖아. 나라의 일이잖아. 얘는 나라님이 말해도 소용없어. 나라님이 말해도 소용없고, 나라님이 뭔 말해도, 얘는 패야 돼. 알아들어? 지의 고집이 강하고, 지 주관이 강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술 안 먹으면 정말 내 아들처럼 의리있고, 착하고, 퍼주기 좋아하는 애 없어요. 술만 먹으면 개또라이가 돼요. 내 아들이.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 그거 좀 어떻게 하면 반복이 있나요? 지네 아버지도 사람 좋아요. 그쵸? 지는 엄마도 아까 그랬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요. 어? 누가 구속받고 그냥 누가 나한테만 안 건들면 나 편안하게 사는 성격이라고요. 누구한테 시비 거는 성격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꾸 그걸 막 잘 못 듣고 막 앞에서 인상 쓰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인상 쓴다고 기죽을 아니에요. 기죽을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아드님께서 사주가 좀 남보다 좀 세요. 세요? 어. 그래서 내가 써. 이걸 떼었다면 이 칼 갖고 휘두른 걸 떼었다면, 아니면 이걸로 떼었다면, 이 나이에. 다 했어요. 다 했죠. 근데 안 했다고 지랄이야, 이씨. 그러면, 이 아이가 30살 넘었을 때는, 아우, 지겨워. 나 이제 안 해. 이제 그런 거, 야, 나 어렸을 때, 그냥, 못 모르고 했던 거야. 다리 꼬고, 딱 꼬고. 야, 나 그냥, 그래도 친구들은 주위에 많아요. 네, 친구들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모이자. 뭐 좀 도와주자. 그러면 도와줄 친구들도 많아요. 응? 단지 술버릇이 개버릇이라는 거야. 술만 먹으면은 우리 집 또리가 되고 우리 집 몽이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순간적으로 개가 돼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 술 안 먹으면 안 그래. 그 술을 먹었을 때 건드려보면 집 다 두드러 부숴버려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 그때 술 많이 먹으면 배는 게 없어. 그냥 동네가 시끄러우면 엄마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았을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 내 아들 추쳐먹고 저거 택시 운전사고 뭐고 다 추도 패니까 가자 그랬는데 지가 수쳐가지고 지 집을 못 찾았어. 지가 왜 택시 기사를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기 키우면서 그 불안증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야. 큰 소리만 치면 우리 아들 아닌가? 우리 아들 아닌가?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래서 엄마가 내가 아까 2년 전부터 엄마 편해졌어요 한 말이 2년 전부터는 아이가 조금 성격이 좀 바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봤던 거예요. 엄마는 못 모르고 네 했죠.
그쵸? 무조건 네. 2년부터, 2년 전부터 좀 편해졌죠? 하는데 엄마는 머무르고 내 했단 말이지? 그건 머무르고 내 할 게 아니라, 2년 전부터는 애기가, 나 마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나 마음 한번 잡아보고, 나 이제 일에 성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어요. 마음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술만 안 먹은다면, 사람, 대한민국에 천하 없어도 진국이고, 술만 먹으면 개또라이야. 맞죠? 근데, 이 나이만, 진짜 이 나이만, 이 나이만, 엄마 잔소리 하지 말고, 정말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데서 빌어준다든지, 결에서 빌어준다든지, 이렇게 빌어준다면, 이 아이가 무사히 잘 넘어가요. 알아듣겠어요? 지금까지 마음에 화가 다 풀리지가 않았어요. 엄마 잔소리. 엄마, 너무 A급을 키우려다가 완전 C급을 만들어놨어. 지금 따로 가 살아요. 그러니까 A급을, 그러니까 엄마가 A급을 키우려다가 완전 C급을 만들어놨다고. 됐죠?